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통화 긴축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와 셧다운 가능성 등이 겹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1.99% 내린 22,859.60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58% 내린 2,467.42에, 나스닥 지수는 1.63% 하락한 6,528.41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 우려와 글로벌 금융시장의 전방위적 위험 회피로 폭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2월 물 WTI 가격은 배럴당 4.8% 폭락한 45.88달러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2017년 6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폴 라이언 미국 하원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을 통과한 임시 예산안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면서 하원에서 새로운 해결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시 예산안을 승인하지 않고 다음 날까지 다른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미국 정부는 셧다운에 들어가게 됩니다. 미국 법무부가 세계적으로 자행된 해킹에 참여한 중국인들을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미국 에너지연구소와 나사 등 45개의 미국 기술 기업과 정부 기관의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들이 중국 정부와 관련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국은 이들의 행동과 관련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2060선까지 밀렸고 코스닥은 660선까지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종목들을 중점적으로 매도하면서 지수를 하락으로 이끌었습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종가 기준으로 6만 원을 이탈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다른 흐름을 가져가는 시장을 보고 전문가들은 퐁당퐁당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의 3대 지수는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특히나 나스닥 지수는 장중한 때에는 최근 고점 대비해서 20% 이상 폭락하는 약세장에 진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와 함께 정확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서는요. 중국 측이 미국산 콩을 대량 구매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정부 측이 이렇게 확인을 한 것은 처음인데요. 함께 미중 무역 전쟁 방향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이제는 선진국 시장이 아닌 신흥국 시장에 눈을 돌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브라질을 중심으로 신흥국 시장이 살아날 것이라는 분석인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 타임에서는요. 최근 기관들이 낙폭 과대주를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낙폭은 과대하지만 탄탄한 종목들을 중점적으로 매수하고 있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국제 유가가 오늘 다시 한번 4%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이 항공주들의 흐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지난 7월에 중단됐던 미국산 대두 수입을 재개를 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미국산 대두를 다시 수입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중국 측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는데요. 그래도 이런 부분들 봤을 때 미중 무역 전쟁 흐름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지난 7월에 미국과 중국 무역 전쟁이 격한 이래 중단됐었죠. 미국산 대두 수입을 좀 중단했었는데, 이 부분을 재개한 중국이 어떻게 보면은 처음으로 확인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중국의 국유 기업이죠. 중국 저비량 관리 집단과 중량 집단이 지난 1일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미국산 대두를 여러 차례로 나눠 구입했더라고 좀 각각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수입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이미 미국 언론 등이 전해졌는데 중국 측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최초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중국 저비량 집단과 중량 집단은 이 중국의 농산물 조달처로 외국산을 대거 지금 사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그 아르헨티나에서 행한 그 정상회담에서 이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양국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는 차원에서 미국산 농산품과 에너지, 또 공업 제품 등의 수입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좀 약속했는데요. 중국 측은 특히 미국산 농산품을 즉각 구매하겠다고 언명한 바 있습니다. 중국의 이번 발표는 미국산 농산물을 사들이면서 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어필하려고 하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우선 그 관계자들 좀 말에 따르면은 중국 수입업자가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통상마찰 90일 휴전에 합의한 후에 두 번째로 미국산 대두를 대규모로 구매했다라고 좀 전했고요. 우선 중국의 국유기업이 내년 1월과 3월에 인도하는 미국산 대두 15카고 그리고 대략 90만 톤을 사들이겠다고 좀 소개했고 구입액은 약 3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374억 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밝혔습니다. 미국의 대두 수출협회도 중국의 추가 구입을 확인했는데 규모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좀 설명했고요.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 중국이 막대한 양의 미국산 대두를 구매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이 농무부 당국자는 지난 13일에 중국이 이 대미 통상마찰을 중단한 미국산 대두 주문을 다시 하면서 113만 톤을 구매했다고 확인했고요. 미국의 대두 수출협회 소식통에 인용하면은 중국 업체들이 당시 미국산 대두 150만에서 200만 톤을 주문을 했다라고 좀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봤을 때는 중국의 더 활발한 어떤 미국의 그런 추가적인 대두에 대한 수입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선진국 시장이 아니라 신흥국 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측에서는 이 브라질을 중심으로 신흥국 시장이 살아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신흥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악재를 다 털어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내년에 그 브라질을 중심으로 어떤 신흥 시장이 반등하면서 선진 시장보다 높은 수익을 낼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이 그 여러 전문가들 한 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신흥국의 증시, 그리고 통화, 이 채권 수익률이 선진국을 상회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우선 브라질이 이 세계 자산군에서 모두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인도네시아 역시 좋은 성적을 낼 것으로 좀 기대됐습니다. 반면에 경기 침체에 빠져들고 있는 터키 같은 경우에는 두 개 자산군에서 가장 낮은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신흥시장 반등을 결정한 핵심 요소는 덜 공격적인 연준이라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을 좀 지적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느려지면 그동안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외자 유출이나 추가 금리 인상 압박에 시달리던 신흥국들의 어떤 숨통이 좀 트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표현하지 않았나 판단되고요. 우선 미국의 연준이 기준금리를 또 인상을 했는데
내년에 기준금리 인상횟수를 종전의 3회에서 2회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중국의 뭐 경기 둔화가 좀 바닥을 치고 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충돌 역시 완화된다면은 뭐 이 신흥국의 어떤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은 연준이 뭐 긴축 사이클의 어떤 끝으로 가면서 지금의 신흥 시장으로 되돌아오는 상황이지 않냐라는 게 이 미국 쪽에서의 전문가들하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다른 뭐 전문가는 이 신흥국에 대한 전망이 온통 장밋빛은 아니다라면서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이수가 여전히 남아 있으면서 투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이건 우려가 해소된다면 위험 선호 경향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좀 덧붙였고요. 우선 현재 뭐 신흥국 증시는 3분기 연속 하락이 좀 예상되는 현재 상황인데 뭐 신흥국 통화와 채권은 지금 반등하고 있는 게 좀 이 부분을 의미심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이 브라질 쪽에서의 과도한 어떤 통화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평가 구간에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들어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랑도 좀 이어지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IMF가 내년 인도가 영국을 제치고 이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현재 인도는 프랑스를 제친 상황인데요. 뭐 인구 구조 등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많아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IMF가 내년 인도가 한때 식민지를 받았던 영국을 제치고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고 저는 전망했는데요. 우선 IMF는 인도의 내년 GDP가 영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밝혔고 현재 GDP 규모가 세계 5위인 영국은 이 브렉시트로 인한 혼란과 또 파운드와 약세로 인도와 프랑스의 자리를 내주고 7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인도의 GDP는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난 5년간 GDP 순위 변동을 보면 인도는 11위에서 6위로 5개 달 상승했고 최근 5년간 GDP 증가율도 46%로 세계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작년에 인도의 GDP는 2조 5,974억 달러로 이미 영국의 2조 6,224억 달러와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고요. 인도의 경제 성장은 앞으로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8월에 IMF는 인도 경제를 달리기 시작한 코끼리로 표현하는데 국제사회에서 굼뜬 코끼리라는 평가를 받아오던 인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은 한 전문가는 인도의 이런 GDP의 성장률이 좋은 부분은 젊은 층이 더 많은 인구 구조 그리고 초기 낮은 이 GDP 등으로 이 빠른 경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조만간 4위인 독일의 지위도 위협할 것이라고 이렇게 좀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슈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하락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기관들이 매수에 나서면서 낙폭을 조금씩 줄여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관들 4거래 연속 매수에 나서고 있는데요. 기관들이 매수한 종목을 살펴보니까 낙폭 과대주가 많았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등 최근 낙폭이 컸던 종목들을 중점적으로 매수했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기관들이 조금 매수하는 종목들을 살펴보면 될까요? 네, 지금 요즘 시장이 하수상하죠. 네. 예, 그런 가운데 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건 질문입니다. 네. 네. 어떤 전제를 끌어내기 위한 질문입니다. 네. 굳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네.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이제 하반기 들면서 시장이 좀 급락하게 되면 과거 같은 경우는 보통 그랬었죠.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기관이 제 역할을 좀 해주면서 방어 역할도 해줬던 대표적으로 연기금이 그런 역할을 좀 상당히 많이 해줬었는데 이번 시장의 특징은 전혀 발을 빼고 잘 안 보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 그래도 기관 매수는 외국인들이 너무 거칠게 매도하고 공매도 압박까지 크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필요한 종목들은 사야겠다라는 정도의 매수세가 아닐까. 네. 어떤 전방위적으로 시장을 받치겠다, 시장을 견인하겠다라고 하는 매수세는 아니다라는 쪽에 초점을 맞추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어, 그런 차원으로 봤었을 때 지금 금액 자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한 10월 달, 11월, 12월 달, 이 정도 한 4분기 정도 돌아서면서 나왔던 금액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 연기금도 지난달에는 좀 받쳐주나 했더니 또 12월 달 들어서 매도세로 전환됐습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연기금 자체적으로 이번에 기금운용본부장이 바뀌면서 어떤 전략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도 나왔는데 말일 뿐이었습니다. 네. 여전히 아마 연기금 자체적으로는 2020년까지 국내 주식을 줄이는데 계속 주력할 걸로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여력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기관 순매수 그동안 한 10위까지의 종목들 한 9월달 중순부터 지금까지 흐름을 잠깐 보시게 되면은 종목들의 특이한 점은 별로 없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그래도 많이 빠진 종목들을 산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종목들의 특이한 점이 과거와는 좀 다르게 좀 많이 빠졌으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좀 적극적으로 사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종목 안에 포함된 흐름을 보게 되면 KT인지 뭐 KT, SK텔레콤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이죠. 네. 그런 상황 쪽에서 뭐 신한지주, KB금융 또 금융주도 매수가 들어온 상황들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쪽에 산 종목은 삼성전자, 셀트리온밖에 눈에 안 보인다라고 보이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에 시장을 적극적으로 대응할 의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은 그냥 두루룩 하고 들어왔었어야 되겠죠. 네. 근데 그게 아니란 게 지금 보여지는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안에 있는 종목들의 한 반 정도는 고배당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배당과 관련된 쪽의 흐름들로 매수세가 꾸려졌다는 것은 보여지는데 이 기조가 그대로 다음 내년 흐름들까지 연결될까 모르죠. 아직까지는 변화가 그렇게 강하게 생각하지 않는 상황 쪽에서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제 지금부터 어떤 내년까지 이어지는 즉 12월 달 남은 기간 동안에 기관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쪽도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들인데 특히 이맘쯤 들어오게 되면 월말, 분기말, 연말 들어오게 되면 윈도우 드레싱 효과 얘기를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어떤 시장의 버팀목 쪽의 얘기가 많이 나올 법도 한데 지금 그럴 가능성이 좀 클까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3분기 동안 급증했던 여러 가지 흐름들 쪽에서 공매도가 있죠. 공매도가 일단 지금 차원에서 시장이 그만큼 밀릴 만큼 밀렸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안전 역할을 하면서 공매도를 좀 청산하면은 바로 숏 커버링이 나오면서 매수세로 바뀝니다. 근데 그런 흐름들이 나올지가 의문인데 지금 공매도가 충분하게 이 정도면 많이 하락했으니까 빠져나와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의 변화를 가져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아니다라고 보게 되면 공매도가 적극적으로 청산되기 어렵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은 공방을 펼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 쪽에서 공매도가 적극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의 변화가 크진 않을 것이다라는 쪽으로는 바라보고 있고요. 따라서 일단 지금 기존 자체를 너무 기관이 종목들을 많이 매수한다라는 쪽보다는 일단 선별적으로 움직인다라는 쪽으로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연기금 같은 경우도 어떤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12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어떤 보태줘도 못할 망정 뺏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팔고 있고요. 삼성전기 매도하면서 경기 민감주 압박을 계속 가고 있는 가운데 네. 상대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유틸리티 통신 음식료 같은 쪽에 경기 방어주만 매수하고 있다는 쪽도 하나의 특이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지금 흐름을 봤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첫 번째는 뭐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네. 시장 불확실성이 좀 감소가 돼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게 기업들 실적입니다. 네. 지금 이제 4분기 기업 실적들 벌써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많이 내려가고 있죠. 네. 그런 상황 쪽에서 내년까지 연결되면은 내년 1분기에 대한 감익의 속도가 더 빠를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당장 주식을 안 사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한 1분기 정도까지 가서 실적 흐름이나 가이드라인이 변화가 되는 거 보고 거기서 대응하겠다. 라고 네. 하게 되면 그때 어떤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아직 지금은 칼을 빼들고 적극적으로 지금 다 오기가 좀 힘들다. 라는 쪽으로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함께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제 유가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40달러 선에 진입을 한 것뿐만이 아니라요. 간밤에도 4% 넘게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시장에서는 항공주들의 흐름에 조금 이목이 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종목별로 조금 다른 흐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유가 관련된 얘기를 드리기에 앞서 오늘도 유튜브에서 어떤 실시간으로 네. 여러 가지 전략이나 아니면 종목들까지도 네. 예, 궁금하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올려주십시오. 네. 제가 바로 확인하는 한 네. 언급은 좀 드리겠고요. 네. 그렇다고 뭐 130개 올라오게 되면 130개 종목은 다 말씀 못 드립니다. 네. 그 와중에 앱솔루트 윈님께서 예, 저도 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해주셨는데 예, 안녕하시죠? 네. 시장 흐름들이 이런데 안녕하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네, 그래도 안녕은 해야 하니까요. 그렇죠. 그죠? 안녕은 해야죠. 네.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기 좋습니다. 네. 그래서 유가 관련된 얘기로 돌아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 지금 유가를 바라보는 가장 큰 핵심이 많이 밀린다가 아니라 유가가 하락하는 데 따르는 여러 가지 어떤 기조, 뉘앙스를 바라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지난번에 유가 이번에 한 60달러대에서 50달러대까지 떨어질 때는 가장 중요했던 기준 중에 하나가 공급 측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공급에 대한 과잉 우려, 뭐 어떻게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뿐만 아니라 이제 비오페크라고 하는 러시아 쪽 네. 그리고 어떤 미국 쪽 이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원유를 공급을 예, 이런 상황 쪽에서 늘리다 보니까 공급 증가가 하나의 원인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최근에 밀리는 유가에 대한 가장 큰 기조는 수요 쪽입니다. 공급보다 수요에 대해서 많이 초점을 맞추는데 글로벌 경기가 만약에 부진하고 좀 흔들린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수요가 흔들리는 흐름이 나오겠죠. 그런 상황 쪽에서 나오는 기반이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미국 경기겠죠. 지금 같은 경우 어제도 연준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어떤 내년에 금리 인상을 세 차례가 아닌 두 차례로 약간 유보했다는 입장은 미국 경기가 3분기에 약간 정점을 보였고 내년까지 가면서 약간 속도가 많이 조절될 것이다. 그러니까 즉 경기에 대한 우려감들도 같이 반영하면서 미국 경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수요 흐름들도 같이 유가에 담겨 있다라는 쪽으로 보셨으면 될 것 같고요.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 당연히 유가에 대한 어떤 뉘앙스가 많이 과거보다는 좀 떨어지는 기조가 나온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여기서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가장 원유의 수요량이 많은 이제 중국과 미국 쪽이 격돌하다 보니까 나오는 이런 현상들이 같이 이어진다라고 보는데 그럼 여기서 또 WTI 기준으로 40달러대에서 뭐 30달러, 뭐 20달러대 이렇게 빠질까요? 이것도 그냥 전제입니다. 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제가 그냥 들어가는 얘기다 보니까 예 그런 상황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이제 또 달러화가 지금 미국 경기가 정점이라고 생각해서 약세 쪽으로 돌아서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달러화 약세는 또 어떻게 보면 원자재 가격에 반등을 가져오겠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아마 지금 기조로 한 40달러대 중반대나 한 40달러대 초반대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오히려 환율의 흐름을 바라보면서 어떤 유가들도 반등할 수 있는 기조는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생각하면서 유가에 대한 변화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가와 관련돼서 또 가장 유가 하락했을 때 수혜를 받는 쪽이 또 항공주겠죠. 네. 대표적으로 많이 얘기 나오는 부분들인데 항공주 같은 경우 그러면 이제 지금 덜컥 사서 한번 기다려보자. 특히 내년에 여행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수요가 나올 것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기대하고 있는 상황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앵커님께서는 올해 해외여행 다녀오셨나요? 네, 저 가족끼리 후쿠오카 다녀왔습니다. 아, 예, 훅 하고 다녀오셨네요, 후쿠오카를. 네. 네. 재미가 없는데요. 죄송합니다. 네. 한계입니다, 제 한계입니다. 네. 지금 올해 그래도 다녀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네. 지금 이제 여행 수요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항공 수요를 끄는 가장 또 중요한 조건이겠죠. 네. 근데 지금 과거에 비해서 올해 나오는 여행 수요가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라고 얘기 많이 하는 가운데, 지금 여행 수요 같은 경우는 또 여러 가지 측면도 있겠지만 소비 심리랑도 같이 연결돼 있죠. 네. 그만큼 앵커님의 소비 심리는 올해 좋았다는 얘기겠네요. 네. 그렇다면 대표님의 심리는 어땠나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알래스카 이런 데 좀 장기로 가는 거를 네. 가고 싶은데 네. 제가 소망인가요? 네? 소망인가요? 그렇죠. 소망이죠. 네. 네, 가고는 싶은데 이제 여러 이제 방송국과의 이런 일정 조율들 네, 그만하겠습니다. 네. 그런 네. 관점으로 나오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여행 수요와 직결된 부분들 쪽에서도
이제 여행사 마찬가지로 항공 쪽 이쪽도 연결이 되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이런 부분들이 강하지 못했다는 쪽에서 많이 위축된 측면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환율입니다. 네. 환율이 저희가 보통 여행 가겠다고 큰 맘을 먹었는데 한 1년 전보다 환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원화가 좀 많이 약세가 됐네. 에이 그냥 괜히 안 가라고 하는 약간 좀 삐지는 측면들도 있게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현상들도 올해 이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 같은 경우는 좀 개선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데 특히 어떤 52시간 근무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이 나와서 시간적인 여유는 있다고 하더라도 네. 시간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죠. 지갑이 두둑해야 네. 수요가 살아나는 부분이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단 내년까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아직 그렇지 그런 수요가 강할 거라고 보긴 좀 힘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항공주 쪽에서도 대형사부터 저희가 상장된 LCC라고 하는 저비용 항공사까지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대형 항공사가 유리합니다. 상대적으로 여행이 약간 비수기적인 입장 쪽에서 LCC 같은 그 저비용 항공사의 가장 큰 실적의 탄력 계수는 실적이 좋아지는 때는 아무래도 여행 수요가 상당히 많을 때가 가장 좋아지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같은 때보다는 오히려 시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봄 때부터 여름, 가을 뭐 이런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주가 흐름들은 어떻게 보면 LCC 쪽이 강하게 움직이지 않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LCC 쪽을 바라볼 때 나오는 또 대표적인 얘기가 지금 보면은 또 에어부산이 상장이 또 예정돼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그 성장세가 거의 뭐 50% 60% 성장하던 부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경쟁이 격화되다 보니까 오히려 성장률이 떨어지는 현상들이 나오고요. 그러면 LCC 입장 쪽에서는 투자를 많이 늘려야 되겠죠. 우리가 비행기 편이 더 좋고 만약에 제주도를 간다든가 일본을 간다고 하더라도 더 우리 쪽이 촘촘하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비행 시간대가 더 여유가 많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당연히 우리 항공사를 여행으로 가겠죠. 항공사로 여행을 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변화가 나오는 부분까지 생각하게 되면 투자를 늘려야 됩니다. 그럼 투자를 늘리려면은 돈이 들어가죠. 그럼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관점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담감들은 조금씩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으로 보게 되면 대형 항공사가 유리합니다. 특히 유가가 하락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봤었을 때 대형 항공사가 나올 수 있는 측면들이 좀 더 높고요. 특히 지금 같은 저 같은 여행 수요를 노리는 사람들 이런 때 알래스카 가볼까 뭐 남미 가볼까 라고 하는 약간 좀 중장거리 노선 쪽을 뛰는 쪽은 어떻게 보면은 대형 항공사가 더 유리하죠. 그러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통계가 나온 부분을 보다 보니까 가을 때 이후로 중장기 여행에 대한 노선이 오히려 아시아나항공이나 대한항공들이 좀 더 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조금 슬프지만은 제가 느끼기에는 40대 후반 50대 분들이 이제 퇴직을 해서 시간적 여유도 있는데 일단 좀 나를 찾아보는 여행을 떠나자 뭐 이런 쪽으로 가는 부분이 아닐까 네. 그냥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어떤 변화가 나오면서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아마 대형 항공사가 지금은 항공 화물 수요와 함께 좀 더 낫다라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탑픽을 고르라 하게 되면은 저는 대한항공 그리고 한진카를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어떤 한진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레이스홀딩스와 지금 격돌이 벌어지고 있죠. 네. 근데 지금 이제 막 무룩무룩 이렇게 해서 피어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지금 한진칼에 대해서 대폭적인 수수를 가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그레이스 홀딩스의 입장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표대결은 물론이고 아마 적극적으로 아마 이제 경영진까지 교체는 못할 겁니다. 근데 이제 사회에 등기이사 관련된 쪽은 적극적으로 포진을 해서 아마 자산 관련된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매각시키겠다. 이게 장기 계획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가장 첫 번째로 내년 주총 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표대결로 나갔을 때 지금 2위 한진칼의 2대 주주로 좀 올라선 상황 쪽에서 3대 주주가 국민연금입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기타 소액 주주들이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데 소액 주주 입장 쪽에서 한진을 바꾸겠다라고 나오게 되면은 손을 들까요? 아니면 에이 할까요? 이건 질문입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네. 이제 땅콩 회항 사건이라든가 네. 여러 가지 국민적 공분을 사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진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그레이스홀딩스의 의결권을 위임할 가능성이 높죠. 네. 그래 되면은 아마 약간 그레이스홀딩스 쪽이 원하는 쪽으로 비효율적인 자산 매각한다라는 쪽으로 가게 되면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네. 지금 물론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모멘텀은 살아있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한진그룹 쪽에 대한항공부터 한진칼
한진까지도 관심권역으로 보시면서 투자에 관련된 부분들을 참고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처럼 최근 유가가 40달러 선까지 진입을 했고 이 간밤에 4% 이상 떨어졌습니다. 이 항공주와 관련해서 흐름 궁금하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께서는 이 유가 하락이 대형 항공사에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관심주로는 한진칼 그리고 대한항공을 함께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가 어제 하루만 4% 이상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카카오가 여러 악재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증권 진출의 제동이 걸렸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이 카풀 반대로 계속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카카오를 말씀드리기 전에 또 항상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방송, 네. 열린 방송, 예, 서울경제TV에서 네. 지금 유튜버 관련돼서 또 얘기가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마르고 킴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를 해주셨으면 또 받아야 되고요. 거기다가 이제 조선주 방향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네. 또 한 말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아, 네, 그럴까요? 네, 조선주 관련돼서 지금 그래도 선전하는 업종이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경기 민감 섹터 중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엉망입니다. 다 엉망인데 그래도 수주와 함께 어떤 기대 요인들이 좀 커지는 쪽이 이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뉴스를 보시게 되면 다 아실 겁니다. 그와 관련돼서 수주가 좋기 때문에 그나마 추세적으로도 선전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간다라는 네. 쪽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흐름들 중에 하나가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죠. 네. 지금까지 수준은 잘 냈습니다. 근데 앞으로 수준은 내년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같은 유가가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고 그러면 이제 석유화학 플랜트 관련된 쪽은 약간 또 여러 가지 흐름들을 좀 딜레이 시키거나 좀 조정시키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네. 그렇게 되면 그를 운반하는 조선 쪽의 입장 쪽에서는 올해와 같은 수주의 광폭된 모습들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주와 관련된 모멘텀이 올해는 괜찮은데 내년까지 이대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조선주에 대한 입장 쪽에서 투자의 심리를 100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올해 같은 경우는 90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내년에는 약간 70대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약간 염두를 하시면서 수주 동향들은 계속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수주 사시려고 하셨대요. 네, 사시려고 했는 뎁이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신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네. 만약에 보신다고 한다면은 그나마 올해 수주의 가장 큰 핵심으로 떠올랐던 LNG 쪽 관련된 쪽을 주도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LNG 쪽의 강점을 갖고 있는 쪽이 그래도 대우조선해양이고요. 네. 그와 관련돼서 대우조선해양을 직접 사기가 좀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LNG 선에 들어가고 있는 여러 가지 조선 기자재 쪽에서 강점을 보이는 대표적인 회사가 한국카본입니다. 한국카본 같은 경우 자리를 추세적인 눌림목 쪽에서 잘 차지해서 사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두 가지 쪽에 포인트를 맞추시고 내년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께 큰 도움이 됐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이슈 넘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카카오 관련해서 네. 질문 드렸거든요. 까먹었습니다. 까먹으셨나요? 네, 카카오. 카카오 어제 4% 이상 하락했거든요. 좀 네. 요즘 카풀 관련해서 좀 시끄럽잖아요. 네. 앞으로의 흐름은 어떨까요? 어제 여의도 쪽을 지나가는데 상당히 시끄럽더라고요. 네. 관광버스가 한 어마무시하게 많이 도착하면서 네. 다 이렇게 여기다 까만색 뒤로 하신 네. 그래도 고생하시는 택시기사분들께서 네. 많이 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셨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풀 서비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에 따라서 택시 쪽은 절대 반대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좀 실질적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거 뭐 손석희의 시선 집중은 아니지만은 네. 앵커님께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지금 택시업계가 이렇게 반발하는 거에 대해서 택시업계 쪽에 손을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어느 정도 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주 그냥 둘러 얘기하시는 네, 얘기네요. 중립을. 중립을 네. 네. 앵커 입장이시기 때문에 네. 네, 아무래도 그래야 되겠죠. 네. 손석희 선생님 닮으셨습니다. 네. 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어떤 국민의 여론들을 바탕으로 어떤 파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쉽게 말씀드리면 촛불 시위와 같은 어떤 큰 반향이 일어나겠죠. 네. 근데 그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택시업계 쪽에 그렇게 어떤 선호적인 움직임을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보였던 택시업계의 관행들. 어떻게 보면 승차 거부라든가 네. 난폭운전 뭐 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택시업계가 먼저 반성해야 되는 게 아니냐. 아. 그러다 보니까 자생적으로 이런 카풀 서비스가 생겨난 게 아니냐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게 지금 현재 여론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택시업계들이 지금 반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밥그릇 챙기기 정도로만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카풀 관련돼서 이제 카카오 쪽도 있겠지만은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이름을 까먹었지만은 풀 뭐라고 하는데 두 개 업체들은 여전히 서비스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택시업 쪽에 대한 불만으로 승객들의 유입감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있다는 쪽으로 바라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택시업계에 대한 여러 가지 반향들이 그 메아리에 그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여전히 어떤 관련된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쪽에 무게를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번에 카카오 관련돼서 증권사를 인수해서 추가적인 영역 쪽으로 한 번 더 확대시키려고 했었죠. 그게 바로 투자증권이었습니다. 네. 바로 그 회사가 지금 아마 네. 금융 당국에서는 어떤 대주주 적격 심사를 통과를 못 시킬 가능성이 높다. 특히 김범수 의장이 이번에 그 관련돼서 벌금형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네. 1억 원이나 네. 벌금을 1억 원 내는 기분은 어떨까요? 상당히 네. 전 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아, 파산이십니까? 네. 아, 그럴 일을 하시면 안 되죠. 가장 먼저 그렇죠, 네. 네, 벌금을 내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어떤 이런 흐름들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 적격성 심사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거는 시기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네. 어떤 그렇게 되면 이번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정비를 통해서 다음에 또 시도를 하면 되지라는 쪽으로 보다 보니까 지금 당장 어떤 증권업 라이센스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카카오가 어느 쪽의 방향으로 간다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네. 지금 말씀드렸던 두 가지 이슈로는 카카오 쪽에서는 이제 단기적인 악재 쪽으로는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인 악재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도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이 별로 안 좋았죠. 왜냐하면은 네이버나 카카오 모두 다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먹고 살 먹거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투자가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실적이 못 따라왔던 부분들은 기업의 앞으로 장기 미래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투자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그렇게 나쁘게 볼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적자가 나는 어떤 그런 현상이 아닌 이상은 계속 관심이 필요하다는 관점인데 단기적인 시세는 카카오는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회복하는 데는 좀 시간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여전히 중기적으로는 관심은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문 하나 더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작진분이 네. 좀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네. 인기가 많으시니까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지금. 네. 그런데 지금 하나로 채택이 된 게 삼성전자 네. 관련해서요. 네. 이제 이분은 53,000원, 그러니까 액면 분할을 했을 때 샀어요. 네. 그런데 이제 자식 한테 물려줘야 되는 게 아니냐, 네. 이렇게까지 내려왔는데 언제 10만 원 가냐, 이렇게 여쭤보시거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좀 제작... 안타까운 질문이긴 해요. 그렇죠. 너무 안타까운 네. 질문이고 제작진 분이시라면 직접 오셔서 여기 예, 현장에서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예, 좀 네. 아쉽습니다. 네. 합니다만. 네,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자제분의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뭐 이제 18살, 19살인데 물려준다. 그러면. 네, 아직 결혼을 안 하셨어요. 근데 이제 자식에게 물려준다. 이렇게까지 보고 계시거든요. 아, 그럼 아직 자제분 탄생, 결혼이 더 시급한 문제네요?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네. 뭐 돈이 있어야 결혼을 하니까 삼성전자 언제 10만 원 가냐 이렇게 여쭤보시거든요. 결혼의 핵심으로 가겠습니다. 네, 네. 삼성전자가 중요한 거죠? 네, 네. 네, 결혼 따위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삼성전자가 네. 중요하죠. 53,000원, 지금 38,000원 됐는데.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시간 관계상 네. 좀 짧고 강하게 말씀드린다고 네. 한다면 지금 기조로 봤었을 때는 매도 타이밍은 많이 늦었고요. 네. 근데 지금 당장은 못 갈 겁니다. 네.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월급을 좀 더 모으셨다가 네. 내년 한 1월 달이나 2월 달쯤에 실적 감익 속도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그렇게 네. 되면은 제 계산으로는 한 3만 6천 원대 네. 정도까지 주가가 한번 네. 깜짝 놀라지 마시고요. 네, 카메라가 계신지 모르겠어요. 네, 카메라가 떨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깜짝 놀라셔서. 네.
한 3만 6천 원대 정도 라인이면은 한번 추가 매수 더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생각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세를 보지 마십시오. 한번 사셨다고 생각하시게 되면은 네. 여기서 이제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결혼과 출산 앞으로 여러 가지 흐름까지 나오게 되면 상당히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하시고 네. 계좌를 덮으신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나중에 연말 때마다만 한 번씩 주가를 확인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안 그러면 일을 못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한 번 더 가격 메리트가 나온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매수해 볼 만하는데 네. 그쪽에서 매수하셨다간 일단 길게 보시는 관점 쪽으로 보시되 아마 5만 원대 정도 라인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그 정도 부분까지는 생각을 하시긴 하시되 너무 지금 단기적인 관점 쪽에서 집중하시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네. 쪽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HTS 보지 말고 그냥 일 열심히 하라 이런 말씀이시죠? 네, 어떤 분께 앱솔루트 윈기님께서는 네. 환갑잔치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네, 환갑까지 가야 되나요? 네, 환갑은 조금 좀 그렇고요. 네. 그 전에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죠. 건강하게 네.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야 되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미션이라는 것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어쨌든 지금은 흐름은 안 좋지만은 조금 이따가는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 주부터는 또 시간이 좀 바뀌잖아요. 네. 언제부터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시간을 당겨서요. 네. 아마 한 8시부터 금요일날 네. 8시부터 8시 한 20분 정도까지. 네, 너무 짧은 거 아닌가요? 저는 괜찮습니다만 네, 방송국 사정 네. 때문에 제가 이제 네. 나가야죠. 그래서 네. 그때 채널 고정, 시선 고정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지금과 같이 유튜브를 통해서 질문을 받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거 어떤 것이든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함께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펠리즈 투자의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발 증시 와이드가요. 2019년 개장 첫날에 시청자 여러분들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자 합니다. 네, 지금처럼 이 삼성전자 5만 3천원에 샀는데 현재 3만 8천원 되신 분들, 비슷한 분들, 마음 고생하고 있으신 분들,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함께 이 포트폴리오 좀 정리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고의 주식 코디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이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로 나가고 있는 SNS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 대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보 박유라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대기질이 탁합니다.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오르겠는데요. 강원 영동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종일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되도록 바깥 활동을 피하시고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미세먼지용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한편 공기도 나쁜데 대기도 건조합니다. 현재 동해안으로는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화재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은 전국 하늘에 가끔 구름만 지나겠는데요. 다만 오후 한때 제주도에는 약간의 비가, 남해안에는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은 예년 수준을 웃돌며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은 2도, 한낮에는 11도까지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제주도와 남해안은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 공기가 종일 탁하겠습니다. 낮 동안 서울 11도, 대전은 12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동해안 대체로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고 강원 영동은 공기가 비교적 깨끗하겠습니다. 낮 기온 10도를 웃돌겠습니다. 남부지방 가끔 구름 많겠고 평년 수준을 크게 웃돌며 온화하겠습니다. 광주 4도에서 16도, 부산은 9도에서 15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먼바다로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남해상으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말까지는 크게 춥지 않겠는데요. 다만 크리스마스 이브날부터 기온이 내려가기 시작해 주 중반에는 다시 예년 수준을 밑도는 강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또 당분간 구름 많겠지만 내일은 제주도에, 모레는 제주도와 남해안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